고래보다 큰 몸집, 흡사, 인간의 얼굴과 비슷한 믿을 수 없는 비주얼로 등장한 정체불명의 심해 괴생물체. 이를 마주한 잠수부는 꼼짝없이 얼음이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순간 더 이상 시청 불가다. 이 짧지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5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으며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처음 딱 들어왔는데 폰 던질 뻔, 저거 제발 한국 아니라고 해줘, 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비주얼에 이 영상은 모두 주작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영상 속 괴물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닌겐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북극해의 차가운 바다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닌겐은 199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이 긴 팔다리와 특징이 없는 얼굴을 가진 거대하고 큰 하얀 생물을 보았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전역에는 닌겐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된다. 게다가 닌겐을 봤다는 목격자들 중 진짜 소문 속 닌겐과 비슷한 괴생명체를 찍은 영상 증거물까지 나오게 되자 닌겐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닌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CG로까지 만들어지며 유튜브에 퍼지게 된 것으로, 다행히 사람이 진짜로 잡아먹힌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수중청음기에 닌겐인가? 라고 의심할 만한 초자연적인 소리가 담기게 되면서 또다시 바닷속 괴물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지게 되는데, 전문가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이 소리는 남아메리카 남단 서쪽 남태평양에서 미국 해양대기청이 감지한 정체불명의 초저주파 수중 소리다. 이 정도 데시벨의 초음파가 가능한 생명체는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기에 진짜 바다 괴물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소리를 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려 애썼으나 끝내 밝혀내지 못하였고, 결국 소리에서 일정한 주파수로 들리는 블룹이라는 소리 그대로 블룹이라 부르기로 했다. 많은 생물학자들과 음성 전문가들은 매우 큰 해양 포유류의 울음소리로 추측된다 말하며, 이 정도 크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생물이라면 그 크기가 자그마치 최소 250피트, 그러니까 약 76미터라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현재까지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 가장 큰 개체로 알려진 대왕고래조차 결국 블루베기는 한입컷 크기라는 것이다. 이 정도 사이즈면 바다 괴물이 아니고서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크기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쯤 되니 없던 심해 공포증도 절로 생기는 기분. 이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던 중 결국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에서마저 지금껏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은 지구상 가장 충격적인 소리가 들리게 되자 결국 과학계는 완전 발칵 뒤집히고 마는데, 이 소리가 충격적인 이유. 초반의 주파수는 일반적인 고래 주파수 영역에 있는 38Hz의 주파수가 포함된 소리에서 뒷부분에 갈수록 무려 8000Hz에 육박하는 주파수가 포함되었기 때문. 사실상 우리 상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생물체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주파수이기에 과학자들은 결국 이 소리를 외계인의 부름이라 부르고 미지의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심해 속에서 이러한 미스테리한 음성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결국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심해 속에 직접 들어가 보게 되고 그곳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치고 만다. 전직 미군 장교이자 심해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보. 그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 무려 11,000m나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깊은 심해 탐험이라고 한다. 최근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도 4,000m 지점에서 수압을 견디다 못해 터져버린 이 위험한 곳을 베스코보는 잠수정 하나로 무려 4시간 동안 탐험을 떠나게 된다. 그 결과 베스코보는 지금껏 보고되지 않은 해양생물 4종류를 발견해내며 인류의 지식 발전에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어떠한 생명체도 보이지 않는 심해 속 바닥에서 더욱 충격적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이 정도 바다 깊이까지 쓰레기가 발견되자 도대체 쓰레기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간 거냐, 괴물이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 더 충격적이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모두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미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점령당한 지 오래라는 걸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우주만큼 가기 어렵다는 마리아나 해구까지 쓰레기가 발견된 건 솔직히 좀 충격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부합하기로 하듯 결국 인류는 심해 속에서 9,500만 년 실제 생명체를 발견해내게 되니 그 존재는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 빛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범상치 않은 포스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프릴상어. 아주 무자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무려 9,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들이다. 심지어 공룡이 멸종하는데도 이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충격적인 외모 덕분이라고 하는데, 수심 1,500m 안팎의 심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보다시피 눈에 초점도 없고 항상 입을 벌리고 유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해 속은 산소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소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생존에 유리한데, 이 때문에 다른 상어들이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은 뒤 씹어 삼키는 것과 달리 주름 상어들은 턱, 머리, 목을 한 번에 쭉 늘려 이렇게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마치 아나콘다처럼 소화액으로 천천히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무려 자신의 몸길이 절반 정도 되는 먹이를 한 번에 삼켜도 소화가 가능하고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굶어 죽을 일도 없다. 특히 주름상어의 이 충격적인 모양, 이빨의 수는 무려 300개. 특이하게 안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입만 벌렸다 하면 먹잇감이 저절로 걸려든다. 사실상 살아있는 그물 그 자체. 덕분에 이들은 심해 속에서도 적은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어 항상 입을 벌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덕분에 얼굴은 점점 더 무자비하게 변해갔던 것. 미안하지만 생존을 위해 외모를 포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으면 장땡이니 너가 진정한 승자다. 오늘은 심해 속 미지의 생명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뭔가 비현실적인 생명체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은 의외로 닌겐 같은 존재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해는 우주만큼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속 생물은 불과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일부만 알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 생명체는 언제든 발견될 수 있다 얘기한 것. 게다가 북극이라는 차가운 바다 환경에서 여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생물체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 Here in the middle layer of the ocean slithers one of the shark world's most unusual species. The frilled shark. The frilled shark is one of the most bizarre-looking creatures on the planet. It really does look like an alien. It's possible some of the myths and legends of sea serpents came from the frilled shark. It's green. 자, 오늘도 무자비하게 동심을 파괴해보았다. 진정한 용자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고 나 산타와 함께 세상의 쓴맛을 마주하길 바란다. 내일도 극한 세상 대리 탐험은 계속된다. 그럼 아디오스.